그다음 23절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 선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 건 지금 지휘자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이 재판에서 더 복역을 하라든지 사형 선고를 받든지 안 그러면 무죄 백방이 되든지 그 사정을 아는 대로 곧장 디모데부터 먼저 보내겠다. 아직까지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고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재판을 받고 더 복역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그런 사형을 당해라. 무죄 백방되라.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소식을 들고서 디모데가 곧 너에게 가서 내 형편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24절요.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바울 선생도 노연하기만 하면은 곧 가겠다는데 사실 바울이 노연해서 빌립보에 갔댔어요.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목사로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머나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빨리 서서 디모데보다 먼저 너희 목사인 에바브라 디도를 먼저 보내겠다. 목사를 먼저 보내겠다. 교회가 목사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제가 평신도였을 때요. 제가 부산에 순복음교회에 나갔는데 그때는 루피 리처드 목사라고 미국 선교사가 개척한 가정교회였습니다. 일본 집을 접수해가지고서 거기 다다미 빵을 열어서 다 앉아봤자 한 100명 정도 앉을 만한 그러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던데 근데 그때 내가 그 교회 출석했는데 루피 리처드 목사님, 서양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통역이 옆에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로서 김 전도사님이라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 설교하고 통역을 하니까 통역을 하면 설교가 자꾸 맥이 끊기고 큰 은혜가 안 되어도 그래도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그 교회 당회장이기 때문에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교회 주일날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미국에 볼 일이 있어 가고 김전도사가 들어오면 내가 교회 갔다가 아이고 오늘 괜히 왔다 마음에 그런 시간이 나네요. 교회 괜히 뭐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계시면 일주일 내내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교회 안 가도 내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목사님이 해외에 떠나가 버리면 그만 주일날 또 괜히 왔다 싶고 월, 화, 수, 토요일까지 내가 교회 안 가도 마음이 늘 텅 빈 같이 허전하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찌하는지 교회 안 비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제가 주일날 교회를 비우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나 없어도 부목사도 다른 사람도 나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겠지만 그러나 당회장이 없을 때 내가 교회 가니까 마음이 아주 허전하고 집에 아버지 없는 같이 빈집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성도들에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 선교 갔을지라도 한 이틀 쉬고 오고 싶어도 길을 쓰고 주일날 지키려고 돌아오는 것은 교인들에게 허전함을 줘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든든함을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건 몰라도 나는 옛날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해서 제가 교회를 될 수 있으면 안 비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하루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오니까 집에 아버지가 안 계세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징용에 불려갔어. 그때는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은 군대에 가고 나이 든 사람은 전부 보국대라고 해서 징용에 끌려갔어. 울산 비행장 공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분명히 계시는데
집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막 온 집이 텅 빈 같아요. 어머니가 계셔도 별 볼 일 없어.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하고 별로 내가 친하지 않았었어요. 왜? 아버지는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어떤 데는 또 바깥에 계시다가 안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는데, 아버지가 징용에 갔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휴 마음이 텅 비는 게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를 보니까 자꾸 불쌍한 생각이 나요. 전에는 안 불쌍하던데 아버지가 떠났다니까 엄마를 보니까 자꾸 불쌍해서 안방에 들어와도 엄마가 불쌍하고 부엌에 가도 엄마가 불쌍하고 그렇더라고. 그 사람의 느낌이란 참 희한해요. 그런데 교회도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 리처드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 마음이 든든한데, 아 리처드 목사님이 떠나고 전도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괜히 왔다 그냥 오늘 집에는 이 설교를 가지고 있어. 그 목사님도 설교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늘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빌립보에는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비웠으니까 바울 선생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라 디도부터 먼저 보내겠다. 그래야 너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냐. 더구나 에바브라 디도가 먼 길을 걸어오다가 병이 들어서 로마에서 죽도록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이 들었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너희 목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를 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나의 형제요. 말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뿌리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양을 물러나고 어떠한 얼굴 색깔을 가졌든지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뿌리예요.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한 뿌리 아니요.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무라고 해도 한 뿌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뿌리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의 뿌리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뿌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 천양지차로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지나가버린 시대의 사람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하고 틀리지 않아요. 뿌리가 달라요. 아담의 뿌리에서 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사는 사람. 아담의 뿌리에 사는 사람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 속사람을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난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와서 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하고 속에 성령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내용이 틀리니까 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향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다 틀린다고. 내용이 틀리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디모데를 보고, 그건 내 형제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내 형제요. 저하고 형제요. 왜? 우리는 한 뿌리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형제요. 안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똑같은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사업을 함께 하니까 함께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 대개 다 지역장 구역장입니다. 저하고 함께 수고합니다. 다 함께 교회를 긁어지고 함께 이끌고 나가니 함께 수고하는 자요. 또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불러서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겠으니 함께 우리는 군사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나의 형제요, 나와 고생을 함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된 군사, 군대다. 이 군대에 있으면 상당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와줘요. 함께 생사 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너희 사자로 나의 설 것을 두는 자라. 교회 목사는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사자란 천사란 말인데요. 에인절.
인간 천사입니다. 인간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천사고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인간 천사입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무당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무당 할머니에게 전도를 자꾸 해도 절대로 전도를 안 받았는데요. 그때 마침 신학생이 그 무당 할머니 아랫집에 방에 하숙을 하게 됐어요. 신학생이. 그런데 그 무당이 내게 하루 찾아왔어요. 자기가 무당이니까 아침마다 귀신에게 뭐 증성을 드리고 하는데 귀신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집에 인간 천사가 와 있다. 인간 천사가 와 있다. 그래서 그 인간 천사를 너희 집에 두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인간 천사를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래서 그 무당 할머니가 내가 그 청년을 신학생을 소개해 줬거든. 그 집 아랫방에 있도록. 근데 내게 와서 인간 천사가 뭡니까? 자꾸 내가 아침에 우리 내가 섬기는 무당 귀신에게 예를 들으면 너희 집에 인간 천사가 와 있다. 인간 천사가 와 있어. 내가 여기 너희 속에 있을 수 없으니 그를 몰아내라는데 인간 천사가 뭡니까? 그래서 그 당신 아랫방에 들어와 있는 신학생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눈에 보이는 천사요. 인간 천사요. 그가 들어와 있으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 하잖아. 왜 인간 천사 하는 사람 와 있는데도 꼼짝 못 하는 귀신 왜 섬기냐 말이야. 그 귀신 쫓아내버리고 당신도 직접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했는데 그때 그 비록 귀신이 말을 했지만은 귀신이 참말을 했다고. 인간 천사요. 천사라는 건 사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종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영적 종이요. 눈에 보이는 종도 영적 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사, 육신은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에바베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인간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 천사입니다. 영적인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러 보냈고 인간 천사인 주의 종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에바브라 디도는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또 너희들의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진짜로 에바브라 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사자입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주의 종은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를 주야로 걸머쥐고 있어야 돼요. 주야로. 마음에 주야로 걸머쥐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의 양무리들을 마음속에 늘 걸머쥐고 있어요. 그 에바브라 디도가 비록 바울을 섬기러 왔지만은 수륙수철 일을 왔으나 로마에 와 있으면서도 늘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사모하고 늘 염려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사모하는 말. 아니 뭐 직업적으로 와가지고서 나 뭐 목사도 직업인데 아직껏 내가 월급 받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무슨 생각이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직업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거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늘 신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직장을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월급을 줘도 섬기고 월급을 안 줘도 섬기고 기쁘도 섬기고 슬퍼도 섬기고 고통당해도 섬기고 편안해도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주의 종들이란 콜링,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직장을 구해서 온 적은 없습니다. 직장을 와서 온 사람은 내가 월급을 얼마 달라든지 내 일할 조건이 이렇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은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임금이나 부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하고 그리고 직업을 위해서 온 자하고 다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직업적인 주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월급을 받고 자기의 모든 생활 조건에 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먹든 안 먹든 주든 안 주든 내가 할 일에 충성을 하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내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나 우리 가족은 주의 사업을 나와서 한 번도 교회에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 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월급을 얼마니까 월급 올려달라, 내 살기가 어려우니까 형편을 도와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뿐이고 많이 주면 많이 넣고 적게 주면 적게 있는 대로 가지고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을 감사한데 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다 욕심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다 일하면 보수를 받고 싶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모든 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사로 제게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탐욕이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로 에바브라 디도는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사심 없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늘 돌보고 그가 로마에 와서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추었는데요. 병든 것을 알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몰래 감추었는데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목사가 로마에서 병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아유, 그걸 누가 왜 알렸느냐? 안 알렸으면 좋을 걸 가지고서 그러시니 더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27절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일. 아마 에바보라 디도가 병 대기된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오면서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물을 잘못 마시든지 또 노독으로 병이 들었는데 바울 선생이 친히 얘기 기록하기를 죽도록 병들었다 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아예 이 에바보라 디도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 선생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즉시로 안 나는 것을 보면 바울같이 능력 있는 보인데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여 고생을 같이 하고 같은 군사되고 사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병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즉시 안 낫고 그는 서서히 낫습니다. 병이 즉시 낫는 것은 기적이고 서서히 낫는 것은 치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바브라 디도가 죽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으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하기를 내 근심에 근심을 대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큰 근심거리요. 재판받고 있는 것도 근심거리인데 에바브라 디도까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근심이 더하고 슬픔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고쳐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병 안 든다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병도 들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늘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병 들었어? 예수 믿는데 왜 장사가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직장 잃었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시련을 면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바깥 세상에 다 나가서 바람 다 맞고 폭풍우 다 당하고 비바람 다 맞고 지진 오면 지진이 흔들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르지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더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병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직장의 어려움도 겪고 사업의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었으니 저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분이 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들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음식 잘못 먹거나 물 잘못 마시거나 과로하거나 그럼 병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서 우리를 복구시켜 주시고 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복구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다가와도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지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 잘라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땅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환경이 다가오냐 그런 원망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안 믿는 사람하고 꼭 같이 당해요. 해가 악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선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악인에게도 비가 오고 선인에게도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악인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행 잡히는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여 믿습니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병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난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시험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바브라 디도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며라. 급히 보낸 것은 너희 근심을 덜게 하였다. 아유 우리 목사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지 않았나 큰 근심을 하고 있다. 바울도 근심을 하고 있다. 빨리 보내어서 너희 목사가 건강에 돌아온 것을 볼 때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는 나도 마음에 큰 기쁨과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무사하게 목적을 달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돌아올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또 바울 선생에 대한 안부도 전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만나서 슬픔을 갖다 주고 화를 갖다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언제나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고 언제나 만나서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 줍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데 언제나 오면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하고 남의 흉이라 보고 늘 마음에 고통을 갖다 주는 사람. 아름다운 향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향기 같은 사람은 와서 대화를 하면 향내가 나고 기분이 좋아요. 연기 같은 사람은 막 눈이 따갑고 그냥 코가 따갑고 그냥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만나기만 하면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연기 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 돼요. 향기 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차고 그리고 낙관주의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향이 난 사람입니다. 언제나 찌푸리고 부정적이고 비평적이고 비관적이고
낙담하는 사람, 이거는 연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가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영국 런던에 가면은 꼭 한식점 집에 가는 데가 있습니다. 한식점 집에 가는 데. 우리 런던 교회 집사님 네 분인데. 왜 거기 가느냐? 그 한식점 주인인 여주인 때문에 내가 거기 가요. 여주인하고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명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식당에 가가지고서 그 여주인이 명랑 안 하는 거 못 봤어요. 너무나 아주 얼굴도 명랑하게 웃고 말도 그냥 명랑하게 하고 행동도 명랑하게 하고 사람이 오는데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반가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왔어요? 이게 앉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유 왔어요. 아유 오늘 어떻게 우리 식당을 다 찾아와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아유 감사해요. 앉으세요. 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가면은 꼭 손주 죽은 시어머니처럼 말만 해도 아주 엉뚱한 소리하고 비관적인 말하고 시큰둥하고 그럼 연기 같은 사람 아예 만나기 싫어. 향기로운 사람, 연기 같은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만나면 기쁨을 갖다 주는 음성조차도 반가운 사람,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이면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더라도 부인이 언제나 낙관적이에요. 언제나 할렐루야, 여보 오늘 고생했지요, 수고했지요, 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쾌활해집니까? 향기가 나니까. 그러나 집에만 가면 시큰둥. 남은 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휴가 가는데 당신은 뭐야? 평생 살았죠. 이 꾸라스터녀로 살고 집은 또 주먹만한 곳에 살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살 희망이 없어집니다. 아주 소망이 없어집니다. 남편도 언제나 쾌활하고 즐거워야 돼. 부인과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근심이란 다 바깥에서 떨쳐버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희망적으로 말하고. 집에 들어올 때 그냥 크게 맛을 짚어버리고 옷도 벗어 다 던져버리고 그냥 집안 구석이 뭐야? 빨래 감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쌓아놓았어? 별래는 왜 이렇게 치워놓았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 뭐 살맛이 없어지죠. 살맛이 없어지죠. 서로서로 이 어려운 세상에 기쁨을 주고 살아야 돼요. 서로서로 스포트,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희망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힘을 얻어서 살지요. 서로서로 자꾸 힘 빼는 생활을 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어려운 한평생 살면서 서로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나는 내가 이제 70인데 아무리 해도 거짓말 같아요. 내가 왜 70이 되었느냐? 이건 진짜 거짓말이지.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23살에 시작했는데 어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나가서 이런 일이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순식간에 삶은 지나가 버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인생에서 제 건너편 요단강 건너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주어진 이 짧은 세월에 웃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왜 울고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왜 미워하면서 살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도 모자라는데 왜 서로 물고 찍고 살아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주어진 삶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고 산 사람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큰 부귀나 영화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행복을 가져오는 거죠. 어쩐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보십시오. 사람 만나 마중하는 것도 기쁨으로 마중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바라 디도가 오거든 친구들 갔다 왔어요. 고생 많이 했네요. 안 죽고 살아온 거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행복 제로요. 여기 바울 선생은 모든 기쁨으로 환영하라. 에바브라 디다가 오면 모두 와서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쁨을 가지고 환영을 하고 그러면 에바브라 디도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다. 기쁨은 서로 나누면 더욱 기뻐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자꾸 기쁨은 나누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에바브라 디도가 오거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우리 서로 만나더라도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아이고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경상도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나면 문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경상도에 문둥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기쁨으로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날 때도 서로 아주 기겁을 하고 기쁘고 즐겁게 마중해주면 서로 기뻐지고 시큰둥하게 만나면 서로 마음속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우울병이란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에 우울병이 들고 기쁨이 사라지면 굉장히 그것이 타격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우울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에 치료를 갖다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정말 좋습니다. 웃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애들 방실방실 웃잖아요. 자라는 애들은 웃어요. 어린애들도 좀 얼굴을 알아볼 만하면 눈을 딱 맞추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핏덩거릴 때 아무도 몰라도 눈을 딱 맞추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이야 오이야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이러고 웃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린애는 자꾸 놀려주면 자꾸 웃는다고. 웃으면 자라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 같아도 깔깔거리고 웃지 않아요. 청소년 시절에 소녀들 보면은 가을에 낙엽 굴러가는 거 보고도 웃지 않아요. 깔깔거리고. 웃으면 건강하고 자라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웃음이 없어지고 시큰둥해지고 이래. 웃지도 아니하고 만 보고 즐겁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므로 빨리 늙어요. 병들고. 웃으면 젊어지고 우울해지면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늙어지려고 하든 자꾸 웃으세요. 나도 웃고 남을 웃기고 하는 거 좋습니다. 30절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그 천신만고를 다 겪으면서 헌금을 모아서 로마까지 와서 내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에바브라디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바울 선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그 머나먼 길을 불은 천리하고 걸어왔다. 얼마나 희생적이고 귀한 일인 것이 아닙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탕자예요. 전부 자기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 그것은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그의 비해서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섬기는 생활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또 공동체 생활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섬기는 삶을 주라 그러면 그냥 있는 그 법이 없습니다. 섬기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돌려올 때는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조금 안치면 주고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섬기는 사람만이 많이 받고 행복을 누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남을 기쁘게 하면 자기가 기쁘지고, 남을 도와주면 자기에게 도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자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고통이 오고 항상 싸움이지.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남을 섬기고 남에게 주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삶으로 볼 때는 바보 천치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삶이죠. 저는 미국에 굉장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의사 부부를 압니다. 굉장히 큰 농장을 미국에서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미국의 부자에게 상속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상속을 받았냐? 이번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는데, 말단 의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노 미국 신사가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택시비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외국 사람이니까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은 왜 택시 미터에 있는 가격 값대로 받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달라냐, 못 주겠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많은 사람이 출근하면서 그 병원 앞 길을 꽉 메웠는데 그 노신사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싸우는 거 그대로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의사 선생은 거기 가서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왜 아침부터 싸우니까. 우리 관광으로 한국에 왔는데 내 집사람이 병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나는 조선 호텔에 있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매일같이 내가 우리 집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데 전번에 택시는 미터대로 얼마를 주었는데 이 운전사는 미터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못 줄겠다. 그래서 이 의사가 꾸짖었습니다. 택시운전사, 당신 외국 사람이라고 왜 바가지 씌우느냐, 당신 한국 사람이라고 바가지 씌우겠느냐, 당신 나쁜 사람 아니냐, 고약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포켓도에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서 택시운전사에게 돈을 주고서 그 노신사에게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병실까지, 자기 의사니까 병실까지 안내해드려가지고서 그 부인을 잘 돌봐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하거든요. 의사님 명함 한 장 줬어요. 그러고 새까맣게 해버렸어요. 수년의 세월이 흘러났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이분의 변호사에게서 통지가 왔어요. 이분이 누구냐, 텍사스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죽을 때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상속을 누구에게 주느냐, 의사 선생님에게 상속을 내렸어요. 내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나를 돌봐준 의사에게 내 모든 유산을 주느라. 큰 농장입니다. 그래 호박이 능굴째 떨어져가지고 그냥 의사 다 그만두고 그곳에 가서 농장에서 아주 부자로 잘 살아요. 조그마한 친절이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도와주었다.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내가 끝이야지. 필라델피아의 어느 가구점에 비가 내리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이 점포 들여다보고 저 점포 들여다보고 이렇게 윈도 쇼핑을 하거든. 물건 살 사람같이 안 보이는데 한 점포에 오니까 가구점 주인이 뛰어나와서 아유 우리 가구점에 들어와서 여기 좋은 의자에 앉으시라고. 왜 기웃덩 기웃덩 하니까 비가 와서 내가 밖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운전기사에게 차를 갖다 대거든 내게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시간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니 내가 들어가서 안 앉아도 아유 우리 가구 안 사도 좋다고, 우리 가구 구경만 해줘도 감사하니까 앉으라고. 그래 앉아가지고서 할머니가 앉으니까 아유 손님도 없는데 안마나 해드리겠다고
그냥 그 할머니 안마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윤정 기사가 와서 할머니 갑시다 그러니깐 그 가구 주인 보고서 명함 한 장 달라 그러니 명함 한 장 줬죠. 그러고 난 다음 저 바깥까지 모셔서 안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회사 사장인 카네기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비가 오는 날 당신 가구점 있는 데를 기웃덩거리다가 당신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내게 부탁하기를 회사에서 쓰는 가구는 전부 당신 집에서 사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 쓰는 모든 가구는 당신 상점에서 다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조그마한 가구점이 막 호박이 능쿨채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뭐 그 가구로서는 카네기 회사의 강철 회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 회사인데 그 가구점을 대할 수 없어서 가구 회사를 세우고 기계를 도입하고 뭐 일약에 거부가 됐었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이 그렇게 큰 황금알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여러분 친절을 베푸면 친절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놓았으니 그것이 그때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온 세계 교회가 읽고 있으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세뭉도록 하늘에 간직된 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베푼 그 선한 일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서 기억하게 되었으니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다 호박이 능굴째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얼마나 받았던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